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용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의 IRA 보조금 관련해서 풍력과 태양광 업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체크해 본 부분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미국의 IRA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전지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그린 뉴딜과 다른 점이라면 그린 산업에 관련된 미국 내의 업체들에게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AMPC라고 부르는데 AMPC 같은 경우에는 29년까지 100% 풀로 받게 되고 2030년까지 75%, 31년에 50%, 32년에 25%가 적용되고 해당 크레딧은 외부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익이 나는 업체들은 최대 5년간 직접 지급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상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등이 되겠습니다. AMPC로 미국 내에서 생산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은 올해부터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업체로는 태양광의 퍼스트 솔라, 그리고 풍력에는 GE 그룹이 있겠습니다.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 IRA 확정 이후에 80%, 약 50% 각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32년까지 1조 달러를 상회해서 초기 예상치 3,7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EU 지역에도 넷제로 산업법에 따라서 풍력, 태양광 등 8개 정도의 전략 산업 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지속해서 팔로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IRA 효과로 인한 증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법인의 현재 생산 캐파는 4.5기가와트인데 이런 캐파의 능력은 미국 전체 풍력 파워 시장의 생산 능력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CS윈드의 최종 목표는 10기가와트까지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타임라인을 잡아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 증설이 완료되게 된다면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이 약 6기가와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베리타스와 장기 계약이 묶여 있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GE와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기수주가 된 이후에 증설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 물량은 그대로 매출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24년 상반기에 증설이 완료되고 가동이 전망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AMPC 수령분을 포함하게 된다면 매출이 약 2조 7천억, 영업이익이 3,6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북미양 캐파 증설이 최종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매출이 3조에 2,700억까지 되게 될 것이고요. CS윈드가 그리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그림인 27년도에 북미의 10기가가 완공이 된다라면 기존 타워 사업과 하부 구조물 사업의 마진율이 높은 수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AMPC 보조금이 유입함에 따라서 매출이 27년도에는 5조에 영업이익이 8천억 원까지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밸류에이션을 당겨본다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CS윈드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속적인 증설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